안녕하십니까. 이콕TV의 이콕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족발. 족발로 저녁을 떼어보겠습니다. 족발. 가까이서 볼까요? 족발입니다. 족발이고, 순대. 순대입니다. 순대. 순대. 오늘 저녁은요, 족발하고 순대로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족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싸서. 가자리게 넣고, 새우젓 넣고, 마늘, 고추 넣고 한번 싸서 먹겠습니다. 순대도 한번 먹어볼게요. 들어갔어! 둘째, 족발 먹을 거야? 응. 와서 족발 먹어. 족발 먹어. 먹어. 순대도 있고, 족발도 있고. 난 순대만 먹어. 어, 먹어봐. 먹고 싶으면 먹어. 이 순대고 이거는 이것도 맛있어. 와, 족발. 먹어. 쌈장에 좀 먹어. 맛있어? 잘 먹어. 김치도 먹고. 족발은 역시 이게 쌈장, 이게 쌈장하고, 쌈장하고 이거,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파절이게 이렇게 넣어서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다. 근데 좀 어색하시네. 응? 많이 드세요. 오늘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이라 아빠가 이렇게 족발하고 순대하고 시켰으니까 맛있게 드셔야 돼요. 네? 네. 오늘은 설날 마지막 날이라 족발로 마무리를 하러 갑니다. 족발 맛있게 드세요. 순대, 순대. 와, 진짜 맛있다. 아, 센스가 없네요. 소금이 없네요. 소금이요? 센스, 소금이 왔는데? 깍두기는 그냥.